자, 다음 소식도 중국에서 온 소식입니다. 이곳은 중국 충칭의 한 도로인데 대형 트럭 한 대가 절벽에 아주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죠. 아래는 40m의 낭떠러지입니다. 우선 이 트럭이 더 움직이지 못하게 바퀴를 돌과 나무로 고정해놨습니다. 자, 그런데 트럭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죠. 결국 구조대원이 사람을 구하려고 크레인에 몸을 묶고 트럭으로 접근합니다. 조심스레 차 문을 열자 트럭 안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나옵니다. 소방대원은 아이를 꼭 안아서 도로 위로 무사히 옮겨주는데 잠시 후 여자 어린이가 또 한 명 더 구조돼서 나오죠. 마치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지만 실제 상황입니다. 이 트럭에는 여자 어린이 두 명과 부모 등 총 네 명이 타고 있었는데 운행 중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렇게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모두 무사히 구조가 돼서 다행이네요.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